만약에 여러분이 불신자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신다. 如果你给一个未信人传福音，然后他已经来到了这里， 그럼 여러분은 미래 걱정할 거 없습니다. 那你们就不需要担心未来。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한 불신자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이분들이 중기자 됐다. 사실은 끝나는 겁니다. 就如果说你给未信者传福音，然后他来到了教会，现在已经成为种植者，那样你真的就可以了。 여러분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 你要仔细想一想。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我们不可以随意判断。 그 여러분이 지금 뭐 응답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기준이 뭐냐면은 전도 기준입니다. 就是你们现在是否在蒙应允基准就是传道。 그래서 이제 교회란 이야기를 쭉 해놓고 그 교회에 누가 들어야 됩니까? 那我们讲完教会之后，那教会谁要来呢？ 불신자가 들어야 돼요. 不信者要来教会。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한 사람을 여러분이 세웠다 할 때는 사실 아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如果通过你们树立了一位未信者，那么你们就不需要有任何的担忧。 그만큼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也就是说你们是如此重要。 자, 그러면 왜 불신자입니까? 那为何是未信者？ 여러분이 그 사람들 살려면 그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如果你们想要救活他们，首先就要看到他们。 상태를. 状态. 자, 여러분 전체를 한번 생각해 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我们首先看一下整体再讲。 불신자들이 당연히 고통 당한다. 那未信者遭受痛苦。 혹시 그 우리 여기 지금 대청이나 렘넌트들이 우리 아버지는 왜 저리 술을 잡수지? 我们大清还书墩子当中是否有认为我的父亲为什么总是喝大酒呢？ 왜 우리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지? 为什么我的父亲只认钱呢？ 뭐 생활 안 한다 할 때 就是说他不过信仰生活的时候。 그러면 예수 안 믿는데 그러면 술밖에 몰라야죠. 那不相信耶稣当然只认酒了。 예수 안 믿으면 돈밖에 몰라야죠. 那当然不相信耶稣只认钱了。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뭘 알아야 되는 거 도대체? 那不相信耶稣的人他到底要干嘛？ 여러분이 그거를 이해를 하니까요. 那个部分需要你来理解。 자 보세요, 불신자는 어떻게 고통을 당하는가? 那仔细看不信者是如何遭受痛苦。 그럼 이제 불신자를 살려야 되는데 문제는 누굽니까? 那我们需要救活未信者，但问题在于哪？ 불신자가 아닙니다. 不是未信者。 이 사람들을 보는 내가 중요한 겁니다. 重要的是看待这些未信者的我。 그래서 불신자를 살려면 여러분 나부터 살려야 돼요. 想要救活未信者，首先就要救活我。 내가 지금 무너지는데 너를 도와줍니까? 就我现在都倒塌了，哪有时间去救活别人？ 그러면 나를 살리면은 이 불신자가 나를 보고 어디로 돌아옵니까? 那救活我之后，未信者看到我就会来到哪里？ 교회로 돌아오는 거예요. 就会来到教会。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교회입니다. 为此，我们是救活人的教会。 그럼 교회가 중요하죠. 为此，教会很重要。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일부에서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나입니다. 就是在第一步最重要的内容呢，不是未信者，而是我。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다니까. 你们很重要。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你们要牢牢持定应许。 그러면은 불신자를 보기 전에 인간의 원래 상태입니다. 就看到未信者以前，我们要知原来状态。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原来的人需要遇见神。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要与神同在.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什么意思呢?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다. 就人呢是按照神的形象被造。 아무 이유 없어요. 没有其他的理由。 하나님 만나야 돼요. 要遇见神。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이 몸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神将生气吹进人的鼻孔里。 그래서 그 생기가 몸에 있을 동안에만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只有生气在身体之内才有得救的机会。 왜 죽은 사람 보고 절을 하지 말라는 줄 아세요? 为何不让大家跪拜死人呢？ 영혼이 없는 걸 보고 절을 하면 그 속에 귀신 들어가는 겁니다. 就我们呢没有灵魂的人，我们去跪拜会被鬼附身。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但人们毫不知情。 이거는 영혼이 없잖아요. 这是没有灵魂的。 근데 이걸 보고 자꾸 절을 하면 여기서 귀신 들어간다. 但是我们总是跪拜这个毛巾，那么鬼会附身在哪？ 所以不让大家拜。 자, 그런 다음에 하나님 여러분께 에덴의 축복을요. 神又赐予大家伊甸的祝福。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뭐 이렇게
불안해하고 뭐 여러분 초조해하고 염려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事实上我们真的不需要担心忧虑焦虑。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안에서 이 원래 상태를 딱 인간이 누리는 겁니다. 你们就是要在福音里享受原来状态的祝福。 자, 그런데 두 번째 보세요. 那第二, 이 원래 상태를 전부 잃어버린 겁니다. 那全都迷失了这个原来状态。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 그래요. 这个被称为属灵状态。 여러분, 영적 문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똑같습니다. 其实属灵问题呢，韩美日都一样。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为何圣经记载？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世人都犯了罪。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什么意思呢？ 모든 사람은 다 이 축복을 떠난 겁니다. 也就是说，所有人呢都遗失了这个祝福。 그래가지고 어디 잡혔습니까? 那被谁束缚了呢？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는 눈이 안 보이는 이 사단에 잡힌 겁니다. 就是被创世纪 3:6-11章 肉眼看不见撒旦束缚。 가장 중요한 12개 중에 세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就十二个问题当中最重要、最严重的就是三个撒旦的奴隶。 인간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人没办法自救脱离罪。 사단의 종이 됐다니까. 沦为撒旦的奴仆。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为此说你们是出于你们的父魔鬼。 그러니까 인간이 뭐 해야 됩니까? 那又怎样？ 종교생활 해야 돼요. 要开始过宗教生活。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使徒行传 13, 16, 19. 이거 하면 망하는 줄 알면서도 해야 됩니다. 明知这样必败亡还是要做。 이거 하면 망하는 줄 알아요. 明知会失败。 근데 왜 하는 줄 아세요? 但是为何要做呢？ 안 하면 힘들거든요. 因为不做就会更辛苦。 여러분이 혹시 교회 오셔가지고 종교생활 한다 할 때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就如果你们来到教会过宗教生活，那是很可怕的事儿。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복음으로 정말 행복해야 돼요. 那意味着什么？你们真的要因福音而幸福。 하나님이 나를 이 사단의 손에서 종교에서 건져내셨구나. 神将我从撒旦宗教手中拯救了我。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但是对此毫不知情。 자꾸 잡히는 겁니다. 那样就会不停地受到束缚。 뭔가 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就不管怎样更加不安了。 교회 올 수 어떡합니까? 那来到教会。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기고. 总是呢有惧怕忧虑。 이런 것도 하면 그때부터. 那时候如何呢？ 고통이 오는 겁니다. 就会遭受痛苦。 이게 열두 가지입니다. 这就是十二点。 창세기 3장, 6장, 11장. 创世纪 3, 6, 11장. 사도행전 13장, 10장, 19장. 使徒行传 13, 16, 19장. 그러면서 영적, 정신, 마음, 육신, 내세, 후손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然后这样呢就会受到呢属灵精神内心肉身还有来世的这样的问题。 이게 불신자라요. 就会这个状态。 그럼 여러분이 알고 나면은 이 사람들 이제 도울 수 있는 겁니다. 如果你们知晓就能帮助他们。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있으면은 시간표가 옵니다. 如果我们仔细观察这一点，必有时间表。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就是等待。 시간표 올 때 답을 주는 겁니다. 就是到了时间表就给对方答案。 지금 여러분 그 복음 모르면은 뭘 하나 딱 시작하면요 계속 또 갑니다. 如果大家不知福音，每开始一件事就要不断投入。 여러분 그 렘넌트를 꼭 기억해야 돼요. 我们树墩子一定要铭记。 여러분 이게 뭐 거짓말 한번 치잖아요. 大家开始说谎。 그러면은 이게 자꾸 늘어요. 这样会次数不断加增。 도둑질 한번 하잖아요. 大家偷窃一次。 이게 자꾸 늘어요. 这样的话会不断加增。 나중에 잡혀요. 后来呢就会被束缚。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독이 되는 겁니다. 那就会沦为中毒状态。 뭐 인터넷 중독증, 일 중독증, 쇼핑 중독증, 뭐 TV 홈쇼핑 중독증. 就是最近呢，就是上网中毒、手机成瘾，还有呢。 이게 지금 보통 상태가 아닙니다. 还有电视购物中毒。 뭐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들어가지고 이 끊을 길이 없잖아요. 那有人呢酒精中毒，但是没办法戒酒。 그래서 이제 알코올 중독돼가지고 알코올 끊으려고. 은단을 먹었대요. 就是他为了解决这个使用了一个方法。 근데 알코올은 끊었는데 은단 중독이 된 거예요. 就是他为了戒酒呢吃了一种药物，但是酒是戒掉，但是又因为那个中毒。 은단 끊으려고 다시 알코올을 먹었대요. 然后为了呢把这个戒掉又开始喝酒。 여러분 불신자 어쩔 수 없습니다. 就未信者真的没有办法解决。 여러분이 딱 놓고 이걸 봐야 됩니다. 你们要这样去观察。 똑같은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사단과 종교 고통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동양의 상태, 但是 神将我们从 사단 종교 통곡中 拯救出来了. 이걸 보고 구원의 상태라 그래요. 这就是 救恩 状态. 구원은 무엇입니까? 那 救恩 是什么? 여러분과 제가 잘못을 지은 게 아니잖아요. 就是不是因为我们的 错 才 这样. 나도 몰랐어요. 其实我们也 毫不 知情. 나는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러지? 我不知道我的 父亲 为何 那样. 내가 진짜로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게 잡혔어. 我后来才知晓，我的父亲也是受这个束缚。 여러분이 그 죄 속에 있는 그 분노 아십니까? 大家是否知晓我内心的愤怒？ 그럼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피해를 받았단 말이죠. 因为我并没有做错，但是我受害了。 거기서 오는 분은 못 가라집니다. 就是由此而产生的愤怒没办法停息。 나는 막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다니까요. 真的，我甚至想要杀死我的父亲。 왜냐면 저가 내 분명히 전에 죽인다 했다. 我真的想要杀死他。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여기 살았다. 后来才知道我的父亲也生活在这个状态。 그때, 야, 내가 이 복음을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那时候我在想，如果我不知福音，真的会大事不好。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이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하였습니다. 赐生命圣灵的律将你从罪和死的律拯救出来了。 여러분의 모든 과거 문제 끝난 것입니다. 你们所有过去的问题都结束了。 걱정할 거 없어요. 不需要有担心。 오늘 집사님 기도 안 했습니까? 今天我们只是祷告了。 여러분 진짜 좀 뻔뻔할 만큼 담대해야 됩니다. 你们真的要大胆。 대청. 大清. 여러분이 조금요, 그 좀 여러분이 좀 간대가 좀 커야 돼요. 你们真的要呢大胆放胆起来. 여러분이 진짜 간대가 딱 부어야 됩니다. 你们真的要大胆才好. 아무 상관없다. 真的毫无相干了. 하나님이 복음 받게 하시려고 이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是神允许为要让我领受福音. 그렇게 깨달아 보면 돼요. 要有这样的领悟.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神赐给大家今天.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你们成为了神的儿女.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세요. 神的圣灵永远与你们同在. 여러분의 모든 미래. 还有你们的未来. 어제 조은태 목사님 오셔서 몇시 한 25분 하고 가셨어요. 昨天赵恩哲牧师来正道了25分走了. 그 이제 가시고 이제 도착하셔가지고 저녁에 통화를 이렇게 저 전화 왔어요. 他回去之后晚上来了电话. 전화 듣더니 윤 목사야 고맙다. 跟我说刘牧师真的很感谢. 뭐 제가 고맙죠. 当然我很感谢他. 어제 역시 제 생각대로 오시는데 중절모에다가 빼꼬들 신었어요. 真的有我所料，就是他真的戴了帽子，穿了白皮鞋. 이런 거 빼꼬도가 아무도 못 신습니다 그거. 那白皮鞋可不是谁都敢穿的. 나는 솔직히 쪽팔려서 못 신겠더라고. 说白了，我都觉得很丢人，不敢穿. 하얀 구두를 딱 신고. 他穿了白色的皮鞋. 제가 오셨길래 제가 목사님 비도 안 오는데 빼꼬들을 신었습니까? 那我来到我的办公室，我对牧师说，都下雨了，你还穿了白皮鞋. 재밌는 분이에요. 他非常有意思. 유 목사, 내가 빼꼬도 신으면 비가 온다 이러더라. 他就说，刘牧师，我穿白皮鞋就会下雨. 그 제가 이제 이렇게 모시 보냈단 말이에요. 我就邀请他，然后一起参观了一下. 절보 이렇게 말씀하세요. 对我说什么呢? 내가 키운 사람이 수십 명인데. 我培养了许多人. 나를 챙겨준 사람이 니하고 준수밖에 없다. 只有你和那个준수来照顾我，关照我. 아이 뭐 다 다른 사람도 기도 안 해줍니까 내가. 他们也肯定为您祷告呢. 어제 보니까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잘 모셨거든요. 我们教牧人员呢对他关照有加. 어제 그래 다 그래 교육자들이 다 이렇게 반듯하나 보. 说，哎，你家你们这儿的教牧人真不错，真的很不错。 내가 참 우리 장로님께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为此我由衷的感谢长老们. 그러니까 이분이 그리고 마지막에 통화하면서 뭘 하신지 아닙니까? 那最后要结束的就是。 내가 니를 보니까 목회를 새로하고 싶다. 他说什么呢？我要去，我真想开始全新的牧会。 아니 뭐 제가 다 목사님께 배운 거 아닙니까? 看到你真有这样感触。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그러면 그분에게 있을 때 다 잘했냐? 那我在他那儿的时候，难道我做的都很好吗？ 다 좋았냐? 都很开心吗？ 그러지 않습니다. 也不是那样。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태라는 겁니다. 就是说我与各位是什么状态？ 여러분이 진짜 복음 알고 나면은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이건요
감사가 됩니다.如果大家真知福音，你们所有的过去都会感恩。 정말 감사 안 됩니까? 真的难道不感谢吗？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서 구원하셨어요.神将你们从这里拯救出来了。 지금 여러분 뭔가 좀 잘 된다. 여러분 지금 뭐 열린다. 지금 뭐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就是现在大家凡事顺利，而且还现场开门，这也不是问题。 하나님 여러분을 저주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重点是神将你们从咒诅中拯救出来了。 골로새 2장 14절에 봐보세요. 골로새 2장 14절. 여러분을 영원히 죽는 의문에 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그랬습니다. 就是将你们呢从所有的咒诅在那样的地狱那样的状态里面呢拯救出来了。 시편 103편은 여러분의 죄가를 멀리 옮겼다 그랬습니다. 就是在诗篇103篇说。 罪离你们很远。 이사야서 1장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那以赛亚书记载， 여러분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처럼 양털된다 그랬어요. 说你们的罪虽如赤红，但是呢却白如雪。 이게 여러분 구원의 상태라. 这就是你们得救的状态。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你们不需要有任何忧虑。 걱정 자체가 여러분 지금 이걸 몰랐던 겁니다. 你们担心本身就等于不知这些。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두 번째 보세요. 那第二。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이 부분입니다. 就今天我想要强调的就这部分。 어떻게 살리란 말입니까? 那如何来救活呢? 아, 이 사람을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리라. 就救活此人之前要首先救活我。 뭘 살리란 말이죠? 那如何来救活? 여러분의 몸을 살리세요. 首先要救活自己的身体。 어떻게 몸을 살리죠? 那如何来救活? 여러분 지금부터 이 구원의 상태를 정말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你们真的现在开始来默想得救的状态。 뭐가 삽니까? 那什么能活呢? 여러분의 뇌가 살아버립니다. 你们的大脑会活。 나는 지금도 보통 저녁에 한 많으면 네 번, 짧으면 세 번 이렇게 잠이 깨입니다. 就我现在晚上还是有3到4次会醒来。 근데 낮에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可是白天我一点都不累。 왠지 아세요? 为何知道吗? 딱 소변 보고 누가지고 호흡을 길게 들으십니다. 就是我上完洗手间回来，我会躺在那里呢深呼吸。 성령 충만 달라고. 为圣灵充满，吸气祷告。 그러면 들으시고 오래 멈춥니다. 这样吸气之后，我会憋很长时间。 그리고 뭐냐면은 딱 말씀 묵상합니다. 在那里时呢默想话语。 내가 그거를요 계속한다니까요. 我一直在持续。 아침에 일 나가지고도 다시 눈 떠가지고 또 한 번 되었습니다. 然后清晨五点呢再一次醒来还会继续。 그리고 잠깐 이 옥수수 묵고 또 오면서 여러분 오고도 한 번 더 기도했단 말이야. 这样我吃玉米之后呢又在回来的路上祷告为大家。 그 시간이 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那时间呢特别的美好。 일단 뭐가 삽니까? 那首先什么会活呢? 뇌가 사는 거야. 我的大脑会活起来。 여러분 염려, 뭐 걱정, 두려움 전부 여기서 오는 겁니다. 其实忧虑、担心、惧怕都是源自大脑。 여러분 스트레스, 불안 여기서 오는 겁니다. 压力不安也源自大脑。 여러분 조금만 호흡을 길게 쭉 들이시자 살아버린다니까. 就只要呢大家稍微呢深深的吸气呢就会消失了。 뭐가 삽니까? 什么会活呢? 여러분의 몸이 산다니까요. 你们的身体状态会更健康。 여러분 살아야 돼요. 你们真的需要活起来。 여러분이 죽는데 뭔 놈을 도와줍니까? 你们自己都要死掉了，怎么来帮助他人？ 아, 불신자가 망한다. 그 누가 모릅니까? 那未信者会灭亡，谁不知道呢？ 직장 가가지고 전도해 지금 누가 모릅니까? 那需要去职场传道，有谁不知呢？ 아, 학교 가 전도 이거 누가 모릅니까? 那去学校现场要传道，有谁不知？ 이 사람을 도울 힘이 없어요. 可是呢，没有帮助他们的力量。 왜냐? 为何？ 내가 지금 죽고. 因为我在死去, 내가 좀 답답한데. 我现在正愁烦。 저 사람을 교회도 꼬면 내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就是担心呢，如果把他带到教会和我一样。 이 사람을 교회도 꼬면 이렇게 나처럼 얼음 당하시면 못 데꼬는 거예요. 就是担心他来到教会和我一样遭受困难，没有办法带到教会。 여러분 진짜 구원이 그런 겁니까? 那救恩真的是如此吗? 여러분이 일단 봐보세요. 여러분이 뭘 못 배운 게 아니라니까요. 但并不是没有学识。 조금은 길게 봐요. 真的实践吧. 봐봐, 내가 확 살아난 거야. 那样大脑呢会活起来。 그 정도가 아닙니다. 不仅这样。 내 몸이 삽니다. 我的身体也会活起来。 내 생각, 마음, 그다음에 이 육신이요 막 살아나는 거야. 我的心怀意念，身体会活起来。 뭐가 없어집니까? 那首先会怎样？ 이런 사람이 뭐 하다 보면 답답.
차분합니까? 其实人呢在世上呢也会也会愁烦但是这个会活着就我的心胸그래요답답해서그래요这样的捶胸因为太愁烦了就稍微一边倒个一边深呼吸其实我原来不知道운동할때허리를쭉이러면굉장히안좋답니다 就是在运动的时候是腰这样很不好。无论怎样嘛，뒤로막이펴거든요。我们经常会这样。그러지말고가만있어가지고그냥가슴을잡혀이렇게不要那样伸着，而是呢就是这样的扩胸。시작开始。몸을제끼지말아니까不要向后仰。몸을이렇게막제끼말고그냥여기서가슴을잡혀이렇게你们不要向后仰，就是站直然后呢扩胸。그러면몸이삽니다那样的话你的身体会活起来。가슴을제끼려면요호흡이길게들어간다니까요就如果想要扩胸就要深呼吸그럼자면쉬세요这样深呼吸就好여러분그거해도요몸이산다니까公式这样大家的身体也会更加活起来그러면그래가지고다 고생 사람들 然后这样再去看那些人지금싹다병들어있습니다就全部都处于病态자 그래가 여러분도 합니까 이제 저는몰랐는데저는운동을많이해가지고요늘저는이게단전히힘을주다닙니다因为我经常运动所以我的丹田一直都是有力量的다다아랫배就是我的丹田힘을딱주요就给它力量여러분이호흡할때배를많이들어내면은배가놓는데배가놓지않습니다就是大家深呼吸嘛这个肚子鼓起肚子不会变大장을꼬아주고여러분이안에서어떻합니까 이힘을모으는겁니다就是它会呢让肠让肚子呢有力量이게피가도는거예요这样呢会有助于促进血液循环여러분이기도가지고나부터살리라就是你们首先要拿着祷告救活自己여러분이사시기를주의이름으로축원합니다奉主的名祝愿你们自己能活起来你们自己要活起来제방에가만앉아있는데我坐在我的房间 저는 이제 딱 들어오면 문 창문을 딱 열거든요. 我进来首先会打开窗户.한 번은 벌이 돌았어요. 有一次一个蜜蜂跑进来了. 그래서 벌이 돌았길래 내가 쏘이면 안 되니까. 就一只蜜蜂我不能被它蛰了嘛. 잡았죠. 我就逮到它. 왜냐면 문 닫아놓고 이제 막 몇 번 돌리면 이게 정신 나가지고 떨어져요. 就是只要把窗户关掉，然后呢，它就会. 버리고 딱 들어오면 무조건 창문 딱 열거든요. 我就是一进房间一定会打开窗户. 한 번은 새가 들어왔어요. 有一次一只小鸟飞进来. 새가 들어왔는데 아무리 내가 무식해서 새를 잡을 수 없잖아요. 就是大家想我再厉害也不可能逮到小鸟. 그러니까 내가 이제 창문을 다 열었죠. 我就把窗户全打开了. 나가라고. 让它赶紧走. 근데 이게 들어온 대로 못 나가는 겁니다. 就是它能飞进来却飞不出去. 창문 다 열었는데 창문 이렇게 확 열린 게 아니고 밑으로 열리잖아요. 就是我打开了窗户嘛，窗户呢，它就空间有点小. 그게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它又飞不出去了. 그래서 제가 막 다니니까 이 새가 막 하다가요. 배가 딱 발신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就我这样去追那个小鸟，它突然呢就撞墙掉下来。 창문으로 막 가다가 배에 딱 부박신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就是它呢就是想要从窗户跑出去，但是突然碰到墙掉下来。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我逮到它. 딱 잡아가지고 내가 창문을 딱 내려줬죠. 就是我把它逮到它，然后把它送到窗户门 그러니까 窗户口. 좋아서 확 날아가는 거예요. 然后它就飞出去了. 아, 힘이 빠져야 돼. 原来他是失去力量了. 우리가 지금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我们为何不行呢?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요. 因为都太无力了.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想要随心所欲. 그러니까 힘이 쫙 빠져보면 正好失去力量. 자유가 옵니다. 就会得到自由. 새가 힘이 안 빠지니까 갇혀 사는 거예요. 因为小鸟呢没有失去力量，它就受那个困住. 내가 힘이 다 빠져보니까 因为它失去力量. 그때 비로소 내게 자유가 찾아오는 겁니다. 那时候反倒得享自由. 그래서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为此你们晓得真理，真理使你们得以自由. 힘 딱 빼세요. 你们一定要泄气. 알겠죠? 你们要失去力量. 욕심 부리지 마, 힘 쫙 빼라. 你们要放下自己的力量. 나부터 살리라. 首先要救活自己. 두 번째 뭡니까? 第二. 여러분이 몸을 살리는데 이거를 계속하라니까요. 你们要救活身体，要持续. 나의 오늘을 살리라. 要救活我的今天. 오늘 어떻게요? 怎样呢?
대청은 꼭 하세요. 我们大清呢一定要实践. 눈은 뜹니까? 一旦睁眼. 그러면 그냥 무조건 호흡을 길게 하라니까. 就是呢一旦睁眼无条件要呼吸. 길게 서르세요. 要深深的呼吸. 여러분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여러분이 여갔다가 저갔다 이랍니다. 就如果你们不那样，你们就会摇摆不定. 어디로 가야 됩니까? 应该去哪儿啊? 어디 가면 좋습니까? 去哪儿才好? 내가 2부 때 이야기해 볼게요. 我二部会再讲一下. 저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我不惧怕自己会变老. 저는 메시 딱 준비하면서 나는 나의 60대, 나의 70대, 나의 80대가요. 기대가 됩니다. 我非常的期待我的60岁、70岁、80岁. 나는 정말 그렇습니다. 我真的是那样. 나는 나의 60대요. 기대가 돼요. 我非常期待我的60岁. 나의 70대 기대가 돼요. 我非常期待我的70岁. 나의 80대 난 기다려집니다. 我非常的期待我的90岁.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我一点都不惧怕. 내가 왜 두려워야 됩니까? 我为何要惧怕老去呢? 나는 능력이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我对此没有毫无不安感. 거기 왜 불안한 겁니까? 干嘛要不安呢? 얼마 좋은 것인데요. 是多么美好的事儿. 왜 그런지 아십니까? 为何会不安? 여러분이 진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你们要仔细想一想. 이게 오늘을 매일 산다. 你们每天度过今天.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今天清晨. 눈 뜨면 여러분이 이걸 하나 말. 一旦睁眼就做这个吧. 내가 어제 저는 헌금을 이렇게 딱 모아놓거든요. 昨天呢就是我的奉献都是攒起. 무조건 돈 있으면 헌금은 또 모아둡니다. 就有钱首先呢要准备奉献金. 근데 내가 어제 뭐 조목사님 오신다고 내가 이 강사님이 드리고 또 제가 또 100만 원 챙이가 또 드리고 또 드리거든요. 就是昨天赵牧师来了嘛，我会给他讲师费，同时我也另外给他准备了一些. 그리고 또 이게 뭐 어디 하다 보니 또 나갈 때가 많이 있었어요. 就是还有我做事情也花了不少钱. 필요해 가지고 그 헌금할 거면 이제 내가 넣었죠. 就因为有需要嘛，我就把这个奉献金放到里面. 아침에 또 걸어와 가지고 어렵더니 이 문 7시에 문 열네. 就是我呢来的路上看到银行7点就开门. 그럼 시간이 7시 문 열는데 내가 기다리는데 한 40분 기다려야 돼요. 就是我要在那儿等着嘛，要等40分. 어령 앞에서. 在银行门口. 헌금을 차야 되니까. 因为要拿出那个奉献金.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한 시간입니까? 那时间好枯燥，好无聊.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지요. 但是那个时间我觉得特别美好。然后 걸어놓고. 然后在那里. 우아하게 딱 걸어놓고. 然后把衣服挂在上面.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这样舒服的走来走去. 그러고 또 일곱 시 딱 되니까 문이 딱 열리는 겁니다. 然后七点开门了. 얼마나 좋아요. 那时间特别美好.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에. 就是等待你们的时间. 여러분이 중요하게 아침 시간에. 就是你们重要的清晨时间. 그럼 한번 해보라니까요. 你们真的要尝试. 여러분 낮에. 사람 만나기 전에. 你们在遇见人之前. 여러분 혹시 만나는데 뭐 캔슬됐어요. 你或许你们的见面取消了. 그러면 화날 게 뭐가 있습니까? 那有必要恼火吗? 그 시간에 이걸 하는 거예요. 就那个时间做这个就好了. 그 여러분이 저녁에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你们的夜晚是多么美好的时间. 오늘을 살려라. 一定要救活今天. 여러분이 이걸 진짜 하면은 여러분 하는 모든 부분이 살아버립니다. 如果大家真实践，大家所做的所有事情都会活.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이게 삽니다. 那这样大家这个部分也会活起来. 내 삶이 산다니까. 我的生活会活起来. 삶이 뭡니까? 那会活起来. 여러분의 업이 살고. 여러분의 학업이 살고. 事业学业都会活起来. 여러분의 일이 살아요. 你们的事情也会活起来. 저는 이거 하는데 목회가 너무 좋은 겁니다. 就我实践这个，我觉得特别开心. 여러분 제게는 문제가 없는 줄 아십니까? 大家以为我没有问题吗?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但是这些毫无相干啊. 나는 진짜 불안하지 않습니다. 我真的一点也没有不安感. 기다리는 거예요. 就是等待. 이거 하면서. 一边做这个. 안 되면 좋아합니까? 那不行怎么办? 거기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那里有神更大的计划. 내가 장로님들 쭉 이렇게 소개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은행권이 막 흩어졌었거든요. 就是我们长老们付出辛苦，然后有很多的。 대전에서 우리 보고 하나를 다 모아주겠다는 거예요. 就大田那边的银行说要给我们整理贷款。 그때 이모수 같이 갔잖아요. 我当时和李牧师一块儿。 서류를 이만큼 내가 사인했어요. 我签了那么厚的一层。 이심저인 날 보고 목사님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자기가 뭐 한 건축하도록 한 5억을 대출해 주겠다는 거. 就他说呢，哎，牧师，这个我帮你整理之后，几个月之后我会给你贷款5亿。 그러시라고. 我说好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연락 와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就几个月之后竟然联系我说不行。 왜냐하면 거기에
이 이문이 바뀌면서 다 바뀌었다는 거야. 就是为什么呢？因为人员呢就换了。 근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我说了。 지점장님이 내가 갔을 때 내 신용 하나 전부 체크해가지고 다 이자 다 받아먹지 않냐. 其实之前那位行长支行长他都收了我的利息。 내게 약속한 것도 구두도 약속이지 않냐. 其实对我来讲那个是口头约定。 你得负责。 이 사람 겁을 먹는 겁니다. 他有点害怕了。 내가 그런 다음에 찾은 제목이 헌당입니다. 就那之后我找出的题目就是献堂。 여러분 건물이 지어진 게 응답이 아닙니다. 建筑建成并不是应允。 헌당이라는 제목을 찾은 게 응답입니다. 找出了献堂这个题目是应允。 아닙니까? 难道不是吗? 여러분에게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온게 응답이 아니니까요. 不是说你们肉眼能见的是应允。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닙니다. 问题得到解决不是应允。 삶에서 내가 답을 찾은 거예요. 就是在生活里面找到答案了才是应允。 어디에서 말입니까? 在哪儿呢? 문제 속에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就在问题里面找到答案了。 얼마나 굉장합니까? 多么了不起啊！ 갈등 왔습니다. 有矛盾了。 그때는 갱신하는 겁니다. 那时候就更新了。 위기가 왔습니다. 遭遇危机。 이거는 천의 좋은 기회입니다. 这是呢绝佳时机。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계속하고 있으면은 판단하는 거, 선택하는 게 이게 정확해져요. 就当大家仔细这样之后呢，大家判断选择都会准确。 정호석이 나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张牧师说。 나보고 야 너는 될 줄 알았다 그 사람 나를 보고 就是看你呢真不错 아유 제가 뭐 하는 게 없습니다 其实我也并没有做什么 너는 네가 한 개 선택 안 했잖아 그러더라고요 就你没有随意选择 네, 저는 선택 하나도 안 했습니다 我没有那样 저는 뭐든지 물어봤습니다 不管是什么我都征求意见 나는 결정해놓고요 모세님 일 안 했습니다 我从来没有下决定之后才告诉牧师 모세님 신도 하겠습니다 牧师都知道。 모세 가란대로 가겠습니다. 就牧师让去呢，我就。 모세 하란대로 하겠습니다. 就是按照牧师让做的去做。 난 그렇게 했습니다. 我都是那样。 어려워요? 难吗？ 한 개도 안 어려워요. 一点都不难。 누가 하나님이냐? 谁是神？ 하나님이 하나님 아니에요. 不是神就是神。 내가 섬기는 사장님이 하나님이라. 就我服侍的这位老板是神。 내가 중요한 제자부 이렇게 말했습니다. 我对重要的门徒说了。 집사님, 그 회사 가거든. 안 가지 마라. 你去那间公司不要做其他事。 그냥 집사님 회사의 대표께 생을 걸어보라. 就是你为你们公司的代表摆上一切就好。 렘슬 잘 들으세요. 수든子听好.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不是说神就是神.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 하나님이라. 就是你们学校的老师就是你的神. 여러분 집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이라. 就是你们家里的父母就是你的神. 아닙니까? 难道不是吗? 그거를 하나님으로 안 보이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因为你们没有认定他们是神，所以做不好事. 어려워요? 难道很难吗? 그냥 내 아내가 하나님이라. 那我的妻子也是神. 우리 남편이 하나님이라. 我的丈夫是神.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이라. 就是你们的儿女是神. 그러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就那样的话不就是很好吧? 그럼 집에 가가지고 모세님 설교에 내가 하나님이라는데 그것도 정신 문제라니까. 就是然后今天回到家对家人说我是神. 모세요, 이 대보라니까. 这就是有精神问题. 여러분 한 개도 안 어렵습니다. 就是你们要按照这个实践. 다 이어서 나눠치는 거예요. 就是总是会忽视。那这样我就能看到什么？이 교회가 딱 보입니다. 就能看到教会。 이걸 딱 만드는 거죠. 这样。 세 가지 교회가 딱 보입니다. 就能够看到三个教会。 여기서 나오는 게 응답이죠. 就由此而来的就是应允。 모으는 게. 聚集的教会。 흩는 교회. 还有分散的教会。 문화 살리는 교회. 还有救活文化的教会。 딱 보여요. 就能够看到这个了. 안 어려워요. 一点都不难. 이게 딱 하는데 왜 이게 안 보입니까? 就是做这个怎么可能难呢? 왜 우리가 600지교에 60지교냐? 为何我们要做600地教会60지教会? 왜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리가 어린 집을 왜 하냐? 为何我们要做集中开幼儿园? 오늘 4부 때 좀 이야기해 볼게요. 我会在4부仔细讲一讲.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教会有四点. 예배. 礼拜. 교회의 4대 의무예요. 这是呢, 教会的四大义务. 교육. 教育. 훈련이죠. 就是训练.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해요. 有人说. 아니 뭐 교회 예배만 드면 되지 뭐 딴 게 필요하냐 그럽니다. 就教会礼拜就还需要其他的吗? 그거는 몸에 아니 팔만 있으면 되지 뭐 입이 뭐가 똑같은 겁니다. 就是那里就是说这些不需要. 교회는 예배 교육 훈련 이렇게 납니다. 就教会一定要有礼拜训练教育. 봉사. 还有服侍. 전도. 传道. 선교. 宣教. 이게 교회 4대 의무예요.
这就是教会的四大义务. 이렇게 나가면서 예배 4대 요소가 있죠. 这样礼拜有四大要素. 찬양. 这就是赞美. 기도. 祷告. 헌금. 奉献金. 설교. 讲道. 근데 코로나 들 때 요 네 개 한 겁니다. 就是我在爆发新冠的时候就做了这个. 그래서 내가 아홉 번 예배드리고 막 서른 번 한다고 할 때 요 네 개만 하면 돼요. 就是我在新冠爆发的时候呢要做九次礼拜 그런 거 다 빼보면 돼요. 然后还有呢三十次要做30次. 요거 네 개 중심으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就是以这四点为中心呢开始礼拜. 대칭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고요. 我们大清要知道.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在这里得出什么呢? 세 가지 떨입니다. 就是三个院子. 이 교회 모이는 흩는 문화에서 노는 게 세 가지 떨이죠. 就是园子呢聚集的教会分散的教会文化教会的三个院子. 그 첫 번째가 치유의 떨. 第一个是医治院子. 아주 중요하죠. 很重要. 기도의 떨. 还有祷告院子. 두 번째가 이방인의 떨. 第二个是外邦人的院子. 그다음 세 번째가 아이들의 떨. 然后第三是孩子的院子. 이게 아주 중요하죠. 这很重要. 지금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这就是我们话语的流向. 자, 여기서 세 번째 나오는 게 세 가지 시대가 나오는 겁니다. 这里呢得出的是三个时代. 요 가지고 뭘 만듭니까? 那拿着这个做什么呢? 오늘 집단 기도한 것처럼 대청시다. 正如呢只是祷告开启大清时代. 요 가지고 이걸 딱 만드는 거예요. 就拿着这个来建立这个. 그러면서 영산업인. 然后青年产业人. 렘 세븐 시대. 是렘七时代. 기도해야 됩니다. 一定要祷告. 중직자 세우기 전에 각 나라 중직자, 각 나라 청년 그때 대학 쭉 다 놓아야 됩니다. 就是我们在任职种植者之前呢，要有呢负责各个国家的种植者青年树墩子. 렘넌트 시대죠. 然后是树墩子时代. 검토일 시대. 就是五六日时代. 이게 딱 나오는 겁니다. 要得出这个. 그래서 이렇게 살리는 거예요. 是这样来救活.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데. 这个也重要. 더 중요한 게 이 부분입니다. 更重要的是这个部分.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真的你们应当无挂虑. 여러분이 살면은 불신자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只要你们活起来，未信者也能活，教会也能活. 문제는 내가 사는 거죠. 问题是我要活. 옆 사람 축복하세요. 祝福身边的人. 나부터 살립시다. 从我就起. 이렇게 축복하세요. 这样祝福. 내가 살면 다 삽니다. 只要我活,全体都能活.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你们必得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感谢神的恩典.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求神借圣灵得荣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奉耶稣的名祷告. 아멘. 아멘.